정병준은 1926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안동 농립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사관학교 9기로 입학하여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제1공수특전단장이 된 후에는 공수맨 출신의 차지철과 친해졌고 차지철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자 경호차장으로 선택되어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죠. 이듬해에는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른 선배들도 있으니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사양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정병주를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가 이처럼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진급을 거듭한 것은 고교 2년 선배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적극 도와주었다는 소문도 돌았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 이후 신군부가 정병주를 김재규와 묶어 그를 군에서 추방하는 이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병주는 79년도까지 특전사령관을 지냈는데 그야말로 70년대 대한민국 특전사의 대부격인 인물이었습니다. 특전사를 확대 개편하는 데 주력했으며 특전사령관 재임 시에는 노태우가 9공수 여단장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희도 1공수 여단장, 최세창 3공수 여단장, 장기호 5공수 여단장이 그의 직속 부하들이었죠. 정병주는 이들을 많이 아꼈는데 남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병주는 전두환 쿠데타에 반기를 든 3명의 장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의 전교들인 친정승화 계열의 군인들인 김진기, 장태환 그리고 정병주가 저항하지 못하게 술자리에 초대하는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이들 셋은 함께 있다가 전두환이 오지 않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정승화 총장이 납치되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일어나 각각 수경사, 육군본부 그리고 특전사로 돌아갔지만 이미 부하들 태반이 전두환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정병주도 특전사로 돌아왔는데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사업에 들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직속부하인 여단장들까지 신군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수도권에 있던 4개 여단 중 제1공수여단의 박희도, 제3공수여단 최세창, 제5공수여단의 장기호 등 3개 부대가 신군부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9공수여단의 윤웅기만이 그의 곁에 남아있었죠. 이처럼 정병주는 믿고 아꼈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정병주는 박희도를 자식처럼 돌봐주며 진급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희도를 1공수 여단장으로 부임시켜달라고 하며 그의 진급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박희도가 1 여단장에 부임했을 때 3명의 무장공비가 그의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세우 육군참모총장은 박희도에 대해 현역 부적합 심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정병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정병주가 직접 이 총장에게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박희도는 보직 해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반란 당시 박희도는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정병주를 배신한 박희도는 진급을 거듭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 전두환의 측근 제거 차원에서 보직 해임을 전역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5공수 여단장인 장기호는 자신의 동기생 중 마지막으로 장군 진급을 했는데 정병주가 앞서서 이를 도왔으며 이에 장기호는 정병주에게 충성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정병주를 배신하고 신군부 측에 가담하고 말았었죠. 12.12 군사반란 당시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정병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력 출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믿을 수 있는 병력이 현재 없다. 그러자 정병주는 이렇게 말했었죠. 나에게는 9공수가 있다. 9공수의 윤웅기 준장은 그들과의 연줄이 없다. 9공수라도 빨리 출동을 시키겠네. 실제 반란군이 윤웅기 준장을 포섭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정규 육사가 아닌 갑정 출신인데다 그의 우직한 성격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하나에게 알게 되었고 그냥 놔두면 자신들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에 전두환은 3공수 특전 여단장인 최세창에게 정병주를 체포하라 지시합니다. 최세창은 줄곧 정사령관 밑에서 작전참모로 보직했으며 진급대에는 그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정병주의 신복이었죠.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정병주로 회열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박정규 중령에게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라 명령합니다. 당시 사령관실이 3공수 내에 있었고 사령관의 직속병력은 없었기에 박정규는 손쉽게
사령관 씨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호랑 소령은 하나회의 회유를 거부하고 단신으로 반란군과 교전하였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호랑은 경상남도 김해군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25기로 입학합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으며 74년도에는 특전사로 배속됩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준은 김호랑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합니다. 그의 육사 동기들은 김호랑 소령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군인이며 인맥 관리보다 임무 완수를 다했던 군인이었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들어온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그러나 김호랑은 같은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던 형제와 다름없던 박준규 중령에게 사살당하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박준영은 사건 며칠 전에 육사 후배인 김호랑 부부를 초대하여 하룻밤을 즐겁게 지낸 적도 있었죠. 이에 그의 부인은 끈질기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편을 쏜 박종규 중령을 찾아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중령은 나는 떳떳하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시력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수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특히 김수령의 경우 체육까지 신군부에 저항하고 정병주 사령관을 몸으로 사수했다는 점에서 신군부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육사 동기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령관 체포주는 김호랑 소령이 먼저 총을 발사하여 하는 수 없이 응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체포주를 이끌던 박종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력을 이끌고 사령부에 갔더니 사령관실 문이 잠겨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고리를 돌리고 열쇠로 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안에서 총을 쏘았다. 이에 부하들이 순간적으로 응사했을 뿐이다. 어떤 기자가 정병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사령관께서 키우신 것과 다름없는 공수단이 유사시에 처해서는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위험이 다가오자 김호랑 비서실장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피신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정병주는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피가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탈하고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12.12 사건 이후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병주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규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근하게 지내왔다. 이후 김재규가 유사시 동조 가담 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액을 지원했다. 그렇게 정병주는 강제 예편된 이후 함께 일하자는 친지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은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이 배신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은 그를 지키다 죽었으며 그 아내가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이후 가톨릭에 입교하여 명동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그는 부르이웃을 위해 자선사업을 벌이는 등 독실한 신자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2.12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87년도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12.12는 군의 생명인 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그와 절친했던 박 씨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전후에 정 씨가 야당으로부터 입당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끝내 거절했다. 그는 의식 수준이 높은 군인이었으며 오직 군대만 아는 철저한 군인이었다. 한편 정병준은 매년 꽃다발을 들고 국립묘지에 있는 김수령의 묘지를 찾았으며 김수령의 부인을 찾아가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며 위로하기도 했죠. 그러다 1988년 10월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이듬해 송추 인근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자살한 것으로 종결지었지만 그와 친분이 깊었던 장태환 소장은 그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 고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 교리에서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더욱이 정병준은 죽기 전 장태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남아야 하니 서로 몸을 조심합시다. 시간이 흘러 민주화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증거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호랑의 부인 역시 석연차는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여소야대 전국이 도래하자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호랑 소령에 대한 1계급 특진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냈으며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당까지 나서자 국방부는 중령 진급을 취소했죠. 이와 함께 소송도 준비했는데 그를 도운 장기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90년 나와 만나 박정규 최세창 전두환 노태우 씨를 고소하기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 뒤 백 씨가 모처에서 자꾸 위협을 한다며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결국 보류시켰었다. 그리고 김호랑의 부인 백 씨는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양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죽으려면 그 전에 어렵던 시절에 죽었어야지 희망을 갖게 됐을 때 죽는다는 건 믿을 수 없다. 12.12 사태의 주역들 중에는 정명주 사령관 밑에서 근무했던 장교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노태우, 장규, 박희도 등이 바로 그들이었죠. 정명주는 군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거의 무조건 따르도록 훈련된 사고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아내로부터는 당신은 가정도 군대식으로 다스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직업군인은 정치를 해도 절대 그 버릇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군대는 상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정치와 경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법치국가에서 명령과 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명령에다가 법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